그래서 제가 기록을 쭉 한번 살펴보니까요. 그 3인조 중에 강 씨가 첫 진술을 할 때 모르는 투숙객이 아니라 아는 형을 죽였다고 어? 자백을 했어요. 아~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? 그 얘기가 뭐냐면 500만 원을 빌려간 동네 형이 있었다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그날 그 형이 돈을 갖겠다고 해서 콘도 옥상에서 만났다는 거죠. 오. 근데 갔더니 돈을 안 주고 딴소리를 이 사람이 하길래 그 자리에서 범행을 저질렀다. 그 진술을 경찰서에서 한 거죠. 근데 이거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 시끄럽지도 않고 이럴 테니까. 근데 지금 얘기는 아까 거보다 훨씬 더 마른되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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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아까 7월이라고 사람도 되게 많을 거라고 예상을 했잖아요. 그 수많은 눈을 피해서 옥상까지 올라가 것도 그리고 아까 뭐 범행 도구나 이런 것도 준비를 해간 것도 그렇게 되면 좀 맞아 떨어지죠. 그렇죠. 맞아. 뭔가 불안하니까 챙겨왔을 수도 있는 거고. 그럼 이제 그걸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강 씨에게 돈을 빌렸던 사람 중에 또 이렇게 없어진 사람이 있는지 실종이 된 사람이 그렇죠. 있는지 바로 그것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강 씨가 지목했던 그 채무자를 찾아봤습니다. 예, 한번 보시죠. 아, 친구입니다. 아, 고등학교 다닐 때 같이 다녔죠. 지금 좀 어때지? 친구가 지금 죽었어요. 어? 지병으로 그 암으로 죽었는데 죽은 지 지금 한 4년 정도 돼가는 것 같습니다. 그때 그라는 친구하고 제가 그 방을 같이 구해서 같이 살고 있었어요. 그래서 어느 날 집에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씩씩거리고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서 왜 그래요? 그랬더니 자기가 죽은 사람이 되어 있다고 어이가 없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야? 그냥 뭐 돈 빌리고 그랬어. 서로 전화번호도 몰라요. 네. 씨는 왜 그랬어? 그래서 물어보니까 너 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 새끼 너 왜 나 죽였다 그랬어. 그때는 뭐 딱히 생각나는 이름이 너 이름밖에 없었어. 아 몰라 몰라. 아니 그냥 그때 그랬어. 미안해. 도망가더라고요. 저렇게 무책임하게 저렇게 얘기할 수가 있나? 황당한 얘기네. 아는 형이라고 그랬잖아요. 네. 형도 아니에요. 형이 아니에요? 예. 네. 강 씨가 네. 1년 늦게 학교를 갔기 때문에 채무자가 더 어렸어요. 아무나 실제 얘기한 나이는. 거네. 네. 진짜 그냥 나오는 대로 말을 뱉은 거네. 근데 거짓말로 이렇게 자백을 하면 본인이 더 불리할 텐데 아무 소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나? 허위 자백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을 해요. 근데 꼭 강압수사가 아니더라도 심리적인 압박만 받아도 허위 자백은 가능합니다. 그치.